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캐티쌤이에요. 자, 오늘 인터뷰 영어에서는 public relation, PR이라고도 소위 말하죠. 뭐죠? 그렇죠. 홍보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목차로는 홍보 핵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 vs 광고. 홍보랑 광고가 무엇이 다른지 아주 면접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리고 질문 아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업의 장점, 스트렝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 다섯 가지 퀘스천 아주 핵심적이게 면접관님들이 아주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소리 크게, 입 크게 따라와 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네, 본 강의에 앞서 그렇죠. 모카 단어들을 몇 가지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단어 보실게요. enhance.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enhance. enhance. 그렇죠. 동사로 높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pinpoint. pinpoint. 그렇죠. 동사로 정확히 찾아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Number three, consultant. consultant. 그렇죠. 명사로 상담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consultant라고도 많이 하죠. Number four, negotiation. negotiation. 그렇죠. 명사로 협상이라는 뜻입니다. negotiate 하면은 협상하다가 되겠죠. Number five, interpersonal. interpersonal. 그렇죠. 형용사로 대인관계에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personal 하면은 사람과 사람, 그죠. 대인관계를 뜻합니다. 자, 이 다섯 단어들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주제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 홍보 핵심에 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PR이 무엇인가요? 아주 메인 퀘스천이죠. 당연히 홍보에 관해서 알아야 되죠. PR이 뭐였죠? Public Relation. 그죠? 홍보라는 뜻입니다. What is public relations? What is public relations? 그렇죠. 홍보가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엔 홍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public relation is 라고 이렇게 starting 해주세요.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public relations is. 그렇죠. 첫 번째로는 쌍방향 통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쌍방향으로 통신하는 걸 public relation 홍보라고 해요. 어떻게? two-way communication. 그렇죠. 두 번째로는 경영 기능이 있습니다. 자, PR 홍보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management function. 그렇죠. 세 번째로는 공공의 이익도 됩니다. 그래서 public interest. 자, 이거 한 가지씩 한번 넣어볼게요. Public relations is two-way communication. 그렇죠. 두 번째 거. Public relations is management function.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 Public relation is public interest.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Also, 뭐지? Public relation is 하시고, two-way communication, management function, and public interest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셔도 되겠죠? 자, 다음 주제별 볼게요. 자, 광고랑 홍보랑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두개 중에서 면접관님이 광고랑 홍보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말해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비교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홍보는 광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How is PR different from advertising? 그렇죠. 자, advertising promotion versus public relation. 자, advertising promotion이 뭐죠? 홍보죠, 홍보. 홍보일까요? 아니죠, 광고죠. 그렇죠. 자, 여기서 public relations 뭐죠? 홍보. 네, 홍명보씨 아니고 홍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실게요. 광고, it is. 한 다음에 한방향 통신이에요. 자, 어떻게 하실까요? One-way communication process. 그쵸? It is a one-way communication process. 여기에서는
It is a 쌍방향 통신 뭐라고 했죠? 그렇죠. Two-way communication process. 그렇죠. It is a two-way communication process.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비교 볼게요. 에이전시를 타이밍이 통제를 해요. 에이전시에서 타이밍을 통제를 하는 게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agency controls the timing. 자,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It is a agency controls the timing. 하지만 여기 홍보에서는 매체에서 타이밍을 통제한다고 해요. It is a media controls the timing. 그쵸? 마지막으로는 판매를 하기 위한 인식, 그죠? 광고에 우리가 뭘 사야겠죠? 이게 뭐 샴푸 같으면 샴푸 막 광고 선전하는 거 아시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속도이죠. 그래서 create an awareness about product or services in order to make a sale.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It is a create an awareness about product or services in order to make a sale. 그렇죠. 판매를 위한 거죠. 하지만 홍보는 회사의 평판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죠. 이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 오세요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죠. So, create and enhance the reputation of any company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It is a create and enhance the reputation of any company.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두 가지 비교 확실히 되시나요? 그렇죠. 자, 다음 주제별 볼게요. 효과적인 방법, 어떻게 홍보를 해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그죠? 홍보는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PR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the most efficient way to get PR is?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What do you think the most efficient way to get PR is? 네,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I believe, 저는 이 센텐스가 아주 좋아요. I believe,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보다는 I believe가 조금 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I believe 한 다음에 처음에는 최고의 품질, 그죠? 최고의 품질로 홍보를 해야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best quality product. 그쵸? I believe best quality product. 그쵸? 두 번째로는 가장 인상이 깊어야 합니다. 홍보를 하려면. 그죠? 이게 지나가다 봐도, 오, 저 인상 깊다.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the most impressive thing. I believe the most impressive thing. 그렇죠. 세 번째는 없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별 볼게요. 직업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죠? 홍보의 장점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좋은 PR 컨설턴트로 꼭 갖춰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If you could pinpoint one trait of a good PR consultant, What will it be? 여기서 아주 중요한 phrase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trait이 뭐죠? 장점을 말하세요. 그죠?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하세요. 근데 여기서 how many? 몇 개요? One. 그렇죠. 한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한 가지를 말을 해보세요. One trait라고 말하면 정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뭐 pinpoint traits, many traits, a lot of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 two traits, three traits 이렇게 앞에 이렇게 specific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거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how many traits? 몇 가지라고요? One trait.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좋은 PR 컨설턴트가 갖춰야 할 조건은 이라고 starting sentence를 해주세요. I would say one trait of a good PR consultant is analyze. 자, 사회 이슈를 다룬, 아주 잘 다루는 컨설턴트가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ocial issue.
그죠. 두 번째로는 유행 트렌드. 그죠. 유행 트렌드도 아주 잘 따라야 하죠. Current trend. 그렇죠. 세 번째로는 경제 이슈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economic issue.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three consonant가 이거 세 가지 다 하면은 아주 베스트겠죠? 이거 한 번씩 여기 넣어볼게요. I would say one trait of a good PR consultant is analyze social issue. 그렇죠? 두 번째 거 넣어볼게요. I would say one trait of a good PR consultant is analyze current trend.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거 넣어볼게요. I would say one trait of a good PR consultant is analyze economic issue.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다 분석하면 짱짱 좋은 컨설턴트겠죠? 자, 그럼 마무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What are your greatest strength? 이거는 빠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면접에서는 빠지지 않는 절대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왜 면접관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아주 많이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렇죠. 장점과 이 일을 연관시키기 위해서예요. 그쵸? 만약에 작가로서 갔어요. 막 면접을 보는데 저는 글씨랑 글을 너무나 잘 써요. 그게 제 장점입니다. 그럼 이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 어느 게더 좋을까요? 그렇죠. 글씨를 잘 쓰고 뭐 글을 잘 쓰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조금 더 부화되겠죠. 이것처럼 greatest strength,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말하셔도 되지만 이와 관련된 장점을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소리 크게 내어 주세요. My greatest strength are 그렇죠. 협상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홍보를 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해가지고, 아, 여기다 걸어놔도 될까요? 해서 홍보를 해주고, 이제 협상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negotiation skills. 그쵸. 그러니까 아까 배우셨죠? negotiation 뭐죠? 협상이란 뜻이죠.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My greatest strength are negotiation skills. 그렇죠. 두 번째로는 대인 기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홍보가 혼자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커넥션을 이어주는 어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도 아주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nterpersonal skills. 그죠. interpersonal이 뭐라 그랬죠? 대인과의 많은 관계라 그랬죠. 자,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My greatest strength are interpersonal skills. 네,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술이 뭐죠? 말이죠. 그렇죠?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Communication skills. 한번 넣어볼게요. My greatest strength are communication skills. 그죠? 이세 가지를 다 말하셔도 돼요. My great strength are negotiation skill, interpersonal skills, communication skill.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장점을 말해주시면 좋겠죠. 이세 가지의 example은 뭐다? 그냥 장점이 아니라 이 홍보에 대해서 관련된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뭐한 가지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홍보와 관련된 장점을 말해주시면 최고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였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What's next? 그렇죠. 서비스, 서비스에 관하여 제가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뷰 뭐죠? 복습, practice, 연습 꼭꼭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캐피였습니다. See you guys soon. Bye.